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강의로 포인트 5번의 기본 논리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 게이트를 보시면 논리 회로를 구성하는 기본 소자인데 AND 회로와 OR 회로가 있습니다. 자, AND 회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건전지가 있고 전구가 있고 스위치 A, B 스위치가 있을 때 직렬로 연결된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A라든가 B 스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다 닫혀 있어야만 어떻게 됩니까? 전구에 불이 들어오죠. 즉, 두 개의 입력이 다 ON일 때, 스위치가 닫혀 있을 때, 즉, 이걸 ON을 1이라고 합니다. A가 1, B가 1일 때,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회로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AND 회로라고 하고, 논리식으로는 X equal A 곱하기 B 해서 점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OR 회로 같은 경우에는 회로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는 회로가 되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A, B 둘 중에 하나의 스위치만 닫혀 있어도 불이 들어오는 형태가 되겠죠. 즉, 둘중 하나 이상의 입력이 ON이면 불이 들어온 이런 회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OR 회로. X 이퀄 그다음에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논리식으로는 더하기로 A와 B를 더한 걸로 표시한다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논리 게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AND, OR, NOT 이런 거 우리가 불대수, 불연산제라고 했었죠. 그래서 논리곱, AND는 논리곱이라고 보통 하고요. 그다음에 기호로는 이렇게 D자 모양에다가 앞에 A, B는 입력, DY는 출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논리곱, AND 게이트 같은 경우는 어떨 때만 1이 됩니까? 그렇죠. A, B 값이 다 1, 1일 때만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리식으로는 y equal a 곱하기 b. 여기 보시면 다 이제 그 곱하기 결과와 똑같아요. 1 곱하기 1은 1이고 나머지는 0.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 점을 안 찍고 a, b 이렇게 써도 되고요. 교집합. a와 b의 교집합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AND 논리곱이 될 것이고. 논리합은 이제 OR 게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생겨서 앞에 a, b는 입력. DY는 출력이 되는 것이고, 입력 신호가 여기처럼 하나만 1이어도 출력 결과가 1이 되는 이런 회로를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OR 회로라고 하고, 논리식으로는 Y equal A 더하기 B, 합집합, A 합집합 B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OT 게이트는 인버터라고 합니다. NOT 게이트를 뭐라고 합니까? 인버터. 즉, 삼각형 모양은 버퍼지만 앞에다 동그라미 붙여주시게 되면 이게 NOT 게이트가 되는 겁니다. 즉, 입력된 정보가 반대로 출력이 됩니다. 0일 때 1, 1일 때 0, 이렇게 표시되고, 논리식으로는 이제 A 플랫 또는 A 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두개 같은 의미입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AND, OR, NOT, 여기가 불대수 기본 연산자고, 이걸 가지고 나머지 게이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버퍼는 뭡니까? 입력된 정보를 그대로 출력해 주는 겁니다. 0일 때 0, 1일 때 1, 논리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y equal a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ND 게이트 앞에다가 NOT 부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이게 NAND 게이트라고 이렇게 부르죠. NAND 게이트 같은 경우는 AND 게이트 앞에다 NOT을 붙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출력 결과는 뭐에 반대입니까? AND에 반대죠. 아까 AND는 1, 1일 때만 1이 됐지만 이 NAND 게이트는 부정을 했기 때문에 1, 1, 1,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b의 전체 부정이니까 이걸 전개하면 각각을 부정하고 곱을 합으로 바꿔주는 더 모르가는 법칙이 적용이 되겠죠. 두 번째 보면 뭐가 있습니까? 노아 게이트가 나오죠. 이 노아 게이트는 오아 게이트 앞에다가 NOT을 붙여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출력 결과는 오아의 반대니까 1, 0, 0, 0 이렇게 표시가 될 것이고, 논리식으로 표시한다라고 하면 y equal a 더하기 b의 전체 부정이고, 이더 모르가는 법칙에 의해서 각각을 부정하고 이 합을 곱으로 바꿔주시면 노화 게이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부분. 자, 이 XOR 게이트는 잘 보셔야 됩니다. XOR 또는 뭐 익스클러시브 OR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 어떨 때 1이 됩니까? 어떨 때 불이 들어옵니까? 회로에 AB 두개 입력 값이 서로 어떻게 될 때요? 다를 때, 서로 다르게 들어올 때 1이 되는 형태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XOR 게이트, 익스클러시브 OR 게이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논리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y equal a 더하기 b에다가 더하기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전개하게 되면 a 바 b 더하기 a 곱 b 바. 그래서 여러분들이
XOR 게이트는 A 더하기 B에다 동그라미 하는 것도 있지만 밑에 있는 A 바 B 더하기 A 곱 B 바도 같은 입니다. 잘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XNOR 게이트가 나왔죠. 이건 XOR 게이트 앞에다가 NOT을 붙여준 형태가 되겠고 출력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A, B 입력값이 서로 같을 때만 1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NOR 게이트는 이제 A, B에다가 동그라미에서 점 찍은 것 같고요. 뭐의 반대라고 그랬습니까? XOR의 반대니까 A, B를 XOR 거에다가 전체 부정한 것과 같다라는 것 잘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다음 도형과 관계있는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삼각형은 버퍼지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 앞에 삼각형 앞쪽에 동그란 게 붙여졌죠. NOT 게이트가 붙여졌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NOT이라고 하죠. NOT 게이트. 근데 NOT이 없네요. NOT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인버터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NOT 게이트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한다? 인버터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2번에 다음 전기 회로를 컴퓨터의 논리 회로로 치환하면 그랬죠. 자, 여기 보니까 뭡니까? 전구가 있고 그 다음에 입력 XY가 있을 때 이건 O와 병렬로 연결한 형태가 되겠죠. XY 두 개의 스위치 중에 하나만 닫히면 불이 들어온 형태가 되겠죠. 때문에 이건 뭐라고 보셔야 됩니까? OR 게이트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걸 우리가 논리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입력과 출력이 두 개 입력이 XY니까 X 더하기 Y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3번 같은 문제죠. 다음 그림은 어떤 회로를 나타내는 것인가? 자, 여기 보니까 A, B 스위치가 다 닫혀있을 때만 불이 들어오는 회로니까 AND 게이트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다음 진리표 같이 연산이 행해지는 게이트를 물어봤죠. 자, 여기 보니까 A, X 두 개 입력이 1일 때만 1이 되는 이런 게이트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AND 게이트 이렇게 우리가 불렀죠. 어려운 내용은 없네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다음 진리표와 같이 되는 논리회로를 물어봤는데 자, 이거는 이제 AND도 아니고 OR도 아니네요. 근데 이 출력 결과 F를 뭐해 보면 부정을 해보면 뭐가 됩니까? 0, 0, 그 다음에 0, 그 다음 뭡니까? 이렇게 되죠. 즉 이건 뭡니까? 두 개 입력이 어떻게 됩니까? 1, 1일 때만 1이 되는 게이트. 이걸 부정한 거 아닙니까? 즉 AND 게이트를 뭐 했다는 얘기예요? 부정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NAND 게이트 이렇게 보죠. NAND 게이트. NAND 게이트 찾으시면 되죠. 정답 몇 번? 예,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동일한 문제입니다. 다음 진리표에다가 논리식을 물어보는데 출력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00일 때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우리가 표현이 됐죠. 이거 부정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0. 그 다음 어떻게 되죠? 1. 1. 1. A, B 두 개의 스위치 중에서 하나만 닫혀도 어떻게 합니까? 불이 들어오는. 자, 이런 게이트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OR 게이트라고 그랬죠. 이런 게이트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OR입니다. OR. OR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A 더하기 B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뭐 했다는 얘기죠? 부정을 했다는 얘기죠. 이거 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등 오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A 바 플러스 B 바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걸 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표시된 거. 자, 여기는 이제 곱이군요. 예, 곱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 몇 번에 있습니까? 그렇죠. 4번에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7번에 배타적 논리적 게이트를 나타내는 논리로 그랬죠. XOR 게이트 찾으라고 했으니까 몇 번 답으로? 2번 답으로 보셔야 되겠고 1번은 무슨 게이트인가요? 그렇죠. 오하죠. 3번은요. AND 게이트고 4번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NAND 게이트가 되겠죠. NAND 게이트.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입력이 어느 하나라도 1이면 출력이 1이 되고 입력이 모두 0일 때만 0이 되는 게이트. 자, 무슨 소리입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이 뭐예요? 여기가 AB고, AB고, 출력을 우리가 Y라고 했다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0, 0, 0, 0, AB 입력이 0, 0, 0, 1, 그 다음에 1, 0, 그 다음에 1, 1, 이런 식으로 4개의 경우가 있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중 입력이 어느 하나도 1이면 다 뭐가 된다? 이렇게 1이 되고, 다 1, 1, 1이 되고, 그 다음에 입력이 00일 때만 0이 된다. 이렇게 된 거 물어본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게이트인가요? 그렇죠. 두 개 입력이, 두 개 입력 중에서 하나라도 1이면
1이 되는 게이트 우리가 몰랐습니까? 5와 게이트 이렇게 우리가 불렀죠. 3번 정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다음 논리별에서 A의 값이 1010, B의 값이 1110일 때 출력 Y의 값. 그런데 이건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A의 값이 얼마라고요? 1010 이렇게 됐죠. 1010 이렇게 표현했고, 이거 이제 반전시키면 이제 뭐가 됩니까? 0101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되니까. B 입력값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서 1110 이렇게 표현했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AND 시켰죠. 곱했죠. 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 곱하기 1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지 문제가 되겠죠? 0이 이렇게 되는 거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된 거. 0100 이렇게 된 거 몇 번에 있습니까? 네, 4번 정답.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다음 논리열에서 출력 XL 맞는 거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쓸 때는요, 여기 OR 게이트에다가 플러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엔드 게이트니까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답을 맞힐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A가 어떻게 됩니까? 부정에서 들어왔죠. A 부정. 그 다음에 A를 부정하고, 그 다음 밑에 B와 C를 어떻게 했습니까? 오화시켰죠. 이렇게. 오화시켜놓고, 그 다음에 두 개를 어떻게 했나요? 이 두 개를 곱했으니까, 연산의 우선순위에서 가로 이렇게 써주시고, 곱하기.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 찾으면 답이니까, 몇 번이 답입니까? 그렇죠. 1번 답이다. 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 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보니까 다음과 같은 논리로 물어봤습니다. 입력 AB고 출력 H면, 출력 X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AB, H. 입력값이 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H가 이제 부정으로 되어 있죠? AB 입력값이 항상 반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결과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불이 안 들어오게 만들어진 이런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히비트, 금지 비트라고 하죠. 인히비트. 금지를 나타냅니다. 인히비트, 허용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인히비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다음 진리표에 해당하는 게이트는 어느 것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언제 출력 결과가 1이 됩니까? AB 입력값이 서로 어떻게 될 때, 그렇죠. 여기 보니까 AB 입력값이 서로 달라질 때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AB 입력값이 다르다 그러면 출력 결과가 1이 되고, AB 입력값 서로 같으면 0이 되는 이런 게이트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죠. 이게 exclusive OR, exclusive OR 게이트가 되겠죠. 몇 번입니다. 2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의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이 진수로 1의 부수를 구하라. 1의 부수는 어렵지 않습니다. 0은 어떻게 합니까? 1로 바꾸시면 되겠고요. 1은 어떻게 합니까? 0으로 바꿔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진수로 1의 부수를 구한다. 입력과 출력으로 반대되는 게이트를 찾으라고 하니까, 뭘 답으로 보셔야 됩니까? 예, NOT 게이트 이렇게 답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4번에 8비트짜리 A와 B가 각각 이렇게 있다. 즉 A값이 볼까요? A값은 뭐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1101 0101 이렇게 들어가 있고, B의 값은 어떻게 들어가 있다고요? 자, B의 값은 1111, 그 다음 어떻게 됐나요? 0000 이렇게 되는데, AB에서 어떤 연산을 하고 나니까, 연산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보니까 0010,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0101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즉, 여기는 AB 입력 결과가 서로 다를 때, 불이도록 형태라고 그랬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를 exclusive OR gate, XOR gate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그렇죠. 1번을 이렇게 체크해 보시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논리에서 입력 AP에 대한 출력 Y의 값. 여기에 보시면, AND gate는 점을 찍고요. 이렇게. OR gate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하기 표시를 하시게 되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뭡니까? AB. 아닙니까? AB. 요 밑에는 뭔가요? B를 부정하고요. B를 부정하고 C를 이제 곱해줬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개를 어떻게 했죠? 오화시켰죠. 이런 거 찾아보면 어디 있나요? 이런 거 찾아보니까 AB 이렇게 있고, 더하기. 그 다음에 B, 바, C 이렇게 된 거 찾으면 답이니까, 당연히 답은 몇 번? 그렇죠. 여기서 1번으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다음은 좀 합집합. A, B의 합집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 이렇게 물어봤죠. 요거는 지금, 노화 게이트가 아니고요. 이게 빠져야 됩니다. 이 점이 동그라미가 부정한 게 빠져야 됩니다. 이게 오화 게이트죠. 오화 게이트.
그래서 A와 B 합집하러 되는 거야. 수식으로 A 더하기 B고, 2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요거는 이제 AND 게이트가 되는 것이고, A와 B를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3번은 이제 A와 B를 어떻게 했죠? A와 B를 exclusive한 형태다. A와 B를 뭐 했다? 이렇게 exclusive한 연산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에서 1번이 아니고. 자,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입력단자와 출력진자가 반대가 되는 경우, 즉, 0이면 1, 2면 0이 된다. 뭐에게? AND, NOT, OR, FLIP-FLOP. 보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뭘 답으로 보시게 됩니까? FLIP-FLOP. 이렇게 답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8번. 다음 주 논리로 수식을 물어봤는데, 여기 보니까 요거는 A의 부정이죠. A의 부정이고, 그 다음에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나요?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B의 부정으로 되어 있죠. A의 부정, B의 부정으로 되어 있고, 이거를 뭘로 연결했다고요? 이렇게? 예, 합으로 이렇게 연결했는데, 이거 앞에다 또 뭐 했습니까? 여기 부정으로 했죠. 부정의 부정은 어떻게 됩니다? 된다고 했나요? 자기 자신이라고 했죠. A.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곱하기, 곱하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답에서 몇 번? 1번 정답.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논리식을 올바르게 표현한 거. 여러분, 논리식을 수식으로 이제 표현할 때는 OR 게이트에다 플러스, 그 다음에 AND 게이트 점 찍으면 답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A와 B를 어떻게 했죠? OR 시킨 거에다가 어떻게 했나요? 곱했죠? 뭐를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C바를 어떻게 됐나요? 곱해줬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표시된 거 몇 번이 있습니까? 그렇죠. 2번이 답이죠.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20번. 다음 논리 게이트에서 입력 AB에 대한 출력 Y의 논리식을 물어봤죠. 자, 이거는 뭡니까? A와 B를 어떻게 했나요? 예, 곱했죠. A와 B를 이제 예, 곱한 데다가, 이렇게 A와 B를 곱한 데다가 부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개를 해보면 어떻게 되죠? A 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플러스. 그럼 어떻게 되죠? B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됐겠죠. 논리 게이트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출력 결과 논리식은 몇 번으로 답을 보셔야 됩니까? 3번 정답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이고.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논리 기호에 대한 식으로 올바른 거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AND 게이트죠? AND 게이트에다가는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점을 찍고, 이건 OR 게이트죠? OR 게이트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이게 플러스라고 이렇게 표시하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바와 B바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논리곱으로 연결되어 있죠. 즉 A바하고 B바가 어떻게 왔죠? 논리곱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곱이니까 이제 점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고, 그 다음 밑에는 이제 요 게이트하고 AND 게이트하고 밑에 있는 C바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OR가 되어 있죠. C바죠. C바가 어떻게 됐죠? OR는 어떻게 나타냈나요? 플러스 이렇게 나타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산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곱하기가 먼저 하니까 가로를 이렇게 먼저 쳐주셔야 되죠. 자, 이렇게 된 걸 찾아보니까 몇 번에 있나요? 3번에 있는데, 3번에 여기에 C바가 빠졌군요. 써주세요. C바. A바, B바, 더하기 C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전체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22번 문제로 하죠. 다음 논리에 의해서 A값이 얼마다? 1이다. B값도 얼마다? 1이다. 그리고 C값이 얼마다? 0일 때 출력 결과를 물어봤죠. 그래서 1, 1, 어떻게 합니까? AND 시키면 1이 될 것이고, 1, 0, 5화 시키니까 결과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죠?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논리로 해서 출력 F의 결과값을 물어봤죠. 여기는 1, 1 곱했으니까 1이고, 1, 0 곱했으니까 0이 되고, 1, 0 5화 시키니까 뭐가 된다는 얘기죠? 1. 그러니까 F의 정답이다.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24번에 다음 논리로 해서 출력 C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봤죠. A는 얼마다? A는 1이고, B는 얼마다? 그렇죠. B도 1이다. 출력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죠. 1, 1, 5화 시키면 이게 1이 되고요. 1, 1, AND 시켜도 이것도 역시 뭐가 됩니까? 1이 됩니다. 여기에
AND 게이트를 어떻게 씁니까? 지금 부정을 하고 있죠. AND 게이트로 뭐하고 있다? 부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A가 1, B도 1이니까 원래는 1이지만 이걸 어떻게 해요? 반대로 취하는 거니까 0 이렇게 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값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A값으로 1010, B값으로 0101이 입력되었을 때 그 결과를 물어봤죠. 자, A값으로 지금 뭐가 들어왔죠? 1010이 들어왔는데 이거 뭐예요? 부정을 했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10, 그렇죠. 반대로 써야 되니까 0101 이렇게 쓰시면 될 것이고, B값은 어떻게 들어왔다 그랬습니까? 0101 이렇게 들어왔다 그랬죠. 이거 원래 연산을 하면 11일 때만 1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AND 연산한다라고 하면 010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반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1010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B를 부정한 걸 그대로 갖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뭡니까? 0101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거를 뭐 했습니까? 원래 이제 곱하면 0000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죠? 부정을 했으니까 1111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